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8월 불볕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더운 여름에 건강관리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99일 앞으로 이제 수능이 다가왔는데요. 수시 준비하느라 우리 학생들 아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서울 경기 25개 주요 대학의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앙대와 단국대 입학사정관 선생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중앙대와 단국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 오늘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숭의여자고등학교 정재원입니다. 제가 고3 때를 생각해 보면은 한 이렇게 90일 정도 남았을 때 가장 유혹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TV 프로에서도 재밌는 걸 많이 하는 것 같고 다른 책을 읽으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고 그런 유혹들이 많은데요. 이런 유혹에서 이겨야 될 시기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네. 자,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분이십니다. 합격을 부르는 진학계의 제임스 본드시죠. 숭문고등학교 진학팀장이신 윤태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숭문고등학교 윤태영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수시 지원 계획을 세우고 수능 준비를 하면서 매우 바쁠 시기인데요. 아까 뭐 언급됐듯이 무더위로 또 많이 힘들 시기이기도 할 것 같아요. 이런 때일수록 건강을 잃지 않도록 유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에어컨 너무 온도를 많이 낮추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선풍기 이런 것도 마찬가지. 너무 찬 음식만 찾지 마시고요. 건강에 유의해야지 입시에서도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관리 잘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 중앙대와 단국대 입학사정관께서 차례로 나와주실 텐데요. 먼저 중앙대 입학사정관이신 차정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앙대학교 차정민입니다. 수능 준비하시느라 또 자기소개서 고민하시느라 많이 그 무더위에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제 조언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방송 상담에 대해서 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데 2016학년도 수시 상담에 대해서는 신청이 다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수험생에 대한 수시 상담은 다 마감이 된 상태고요. 여러분의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에 대해서 진학 상담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 상담은 9월 15일 이후에 가능하다는 점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학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입니다. 8월 6일 목요일에 TBS 찾아가는 진학설명회가 열리는데요. 서울 소년원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진학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오전 10시에서 11시 반까지 90분 동안 진행되고요. 하나고등학교 진학담당교사이신 정경원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대입 합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든 수험생들을 위해서 뜻깊은 시간들 많이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오늘 중앙대와 단국대 편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자, 이번에 2016학년도 중앙대학교 입시 특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까요? 네,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번에 학생부 종합전형의 큰 확대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65명이 확대가 됐고요. 네. 고른기회 전형을 포함해서 총 1,756명을 선발을 하게 됩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다빈치형은 595명, 그리고 탐구형은 565명을 선발을 해서 이 두 가지 전형을 합치면 논술 전형보다 처음으로 인원이 많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학년도 중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2015학년도하고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먼저 전형 명칭과 지원 자격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일반형은 올해는 다빈치형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심화형은 탐구형으로 이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 작년에 탐구형의 경우에 지원 자격에 두 가지 중에 하나에 심화 과목 이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는 예. 그것이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탐구활동 과정이 상당히 우수한 학생들은 누구나 좀 부담 없이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전형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 면접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서류 평가 100%로 해서 제출 서류만 내시면 저희가 그걸 근거로 해서 지원자의 탐구 능력이나 학업 계획이나 학교 생활의 충실성 등을 다각도로 평가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예. 또한 평가 기준은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고요. 중앙대학교의 고유의 평가 기준인 펜타곤형 인재 선발 방식은 올해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럼 이 펜타곤형 선발 방식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오각형 안쪽에 있는 것들은 저희 학생들이 학교에서 활동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영역을 토대로 해서 바깥에 있는 다섯 가지 영역에서 골고루 좋은 평가를 받은 학생을 선발을 하는 것이 중앙대학교 펜타곤형 인재 선발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선발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원서 접수를 앞두고 학생들 궁금증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요즘에 어떤 질문을 가장 많이 할까요? 네,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다빈치형과 탐구형이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전형에 더 적합한 인재인가 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빈치형과 탐구형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근데 크게는 다섯 가지 영역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업 수학 능력입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과 지적인 탐구 역량으로 나뉘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은 전반적인 교과 내신 성적이라든지 성적의 추이나 지원 모집 단위와 관련된 교과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고요. 지적인 탐구 역량은 그 학생의 학업과 전공과 관련된 흥미와 열정을 저희가 주관적으로 보고 또 학업의 깊이나 탐구 영역 등을 아래와 같은 그런 그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학업 역량과 지적 탐구 역량을 합쳐서 다빈치는 50대 50으로 비교과 역량과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탐구형 인재에서는 이러한 학업 수학 능력이 80%로 가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전형 모두 평가 영역은 동일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빈치형은 학업성 능력과 더불어서 비교과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성실성, 자기주도 창의성과 공동체 의식과 같이 학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잘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하였는지 한 50%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탐구형은 학업 능력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20%를 이 비교과 영역에서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중앙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이 참 많은데요. 종종 매년 이제 입시 지도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어이없는 실수, 그러니까 뭐 입시 일정이라든가 서류 제출 기간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어이없는 실수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중앙대학교의 수시 접수 기간 및 서류 제출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네, 원서 접수는 9월 9일 수요일부터 9월 12일 토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입력과 서류 제출은 서류 접수 이후인 16일 수요일까지 반드시 마쳐야 합니다. 간혹가다 학생들이 좀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예.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담을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저희가 사전 접수를 받았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오늘 상담이 이뤄진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중앙대 지망생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경영 컨설턴트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인데요. 임원이나 봉사활동 등 비교과가 다양하지 않은데 학생부 종합전형이 유리할까요? 면접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빈치형 인재전형과 탐구형 인재전형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경영 컨설턴트가 되기 위해서 중앙대학교를 지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자소서 열심히 쓰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래요? 잘 돼가고 있어요? 반 정도는 끝낸 것 같은데 아직은. 아, 그래요?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중앙대 차정민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우리 학생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지망할 때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시 전략에 도움을 주실 윤태영 선생님도 나와 계신데요. 우리 학생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학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수시 준비하면서 고민이 참 많으시죠? 네. 예, 수시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윤태영 선생님께서 짚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평균 등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는 1.88이고요. 수학은 2.05, 영어는 1.46, 사회는 1.07 등급으로 평균 1.57 등급입니다. 주요 교과 학년별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는 2에서 1.6까지 꾸준하게 상승을 했고요. 수학은 3에서 1.5에서 다시 1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영어는 2.5에서 1로 상승을 했고요. 예. 네. 이어서 모의고사 성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 점수를 보면요. 국어 B가 1등급, 수학 A 1등급, 영어 2등급, 경제와 사회문화 모두 1등급으로 평균 1.25 등급입니다. 4월과 6월을 비교해 보면요. 영어만 1에서 2로 하락을 했고 다른 나머지 모든 영역에서 모두 1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희망 전형을 볼까요? 예. 우리 학생은 중앙대 경영학부 탐구형 인재 전형 또는 다빈치형 인재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예. 우리 이 학생의 그 비교과를 이어서 살펴보면요. 교내 활동에서 수학 과학 체험 활동이라든지 과학의 날 행사, 뭐 발명품 대회 등을 꾸준히 1학년 때 참가를 했고요. 네. 동아리 활동으로는 유럽 여행 지식 동아리 활동, 2학년 때는 사회과학 연구 동아리, 3학년 때는 경제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예, 1, 2학년 통틀어서 봉사활동이 42시간을 했더라고요. 네. 예, 그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수상 내역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성적이 좀 우수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적 우수상, 교과별 성적 우수상이 아주 다수 많이 존재를 했고요. 네. 그거 외에도 교내 논문 읽기 대회 장려상 또는 독서 논술 대회 은상이라든지 뭐 한글날 기념 우리말 겨루기 대회, 한자 경시 대회 등 다양한 부분에서 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보니까 상당히 그 성적이 올라가는 추세가 눈에 띄고 있는 학생인데요. 차정민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장점부터 좀 지적해 주실까요? 네,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학업 성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학년 때 2등급, 3등급이 많았습니다만 어떤 계기를 통해서 거의 3학년 때는 일부 과목을 제외하면 1등급대로 성적이 상당히 올라갔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경영학과에 가기 위한 어떤 독서활동이나 본인이 원하는 그런 활동들을 꾸준히 했다는 점도 자소서를 통해서도 잘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네. 우리 학생 점점 성적이 상승했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이고 열심히 그만큼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요. 보완할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완할 점을 말씀드리기에 질문 먼저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네, 우리 학생 자기소개서를 쓸 때 학생의 어떤 점을 가장 강조를 하고 싶으신가요? 아무래도 저는 좀 탐구나 아니면 제가 나중에 그 진로에 대한 그런 뚜렷한 목표 같은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네. 제가 판단을 해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강조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장점은 잘 기재를 하시고 단점을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 글쓰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학생부 기록에서 교과 우수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이는 내신 성적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외하고 교내 논문 읽기 대회라든지 학생이 열심히 했던 독서 논술이라든지 어너스 프로그램 등등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근데 학생부에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과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그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단순히 내가 내신 성적이 높다는 것 부분 이외에도 여러 가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앞서 말했던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 펜타곤 중에서 지적인 탐구 역량 쪽에서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통해서 이러한 과정에서 내가 느낀 점, 배운 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생부의 결과만 나와 있는 부분들의 그 과정들을 자소서에 좀 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우리 학생이 지금 대학 입장에서 이제 평가 그 판단하신 부분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번엔 윤태영 선생님께서 우리 이제 진학교사 입장에서 우리 학생을 좀 분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뭐 성적이라든지 비교과 부분 한번 분석해 봤는데요. 일단 내신 성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신 성적이 국수영사 평균 1.57 등급으로요. 우수한 성적을 보여줬고 성적도 꾸준하게 상승 추세에 있었습니다. 학생이 희망하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는데 뭐 부족함이 없는 성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3학 1학까지 성적도 뭐 상승했다는데 2.29에서 최종적으로 1.18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교과별로는 사회교과가 1.07로 상당히 높은 성적을 보여줬고 반면에 수학이 좀 낮은 성적을 보여줬는데 이 수학마저도 사실은 3학년 때까지 갔을 때는 1등급을 받는 아주 우수한 성적 향상을 보여줬고요. 다음으로 학생의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장 강점이라고 사실은 보이는 부분이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아주 좋았는데요. 6월 모의평가에서 영어 2등급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4월, 6월 모두 다 1등급을 받았고요. 백분위 성적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4월에는 392, 상위 0.25%고요. 6월에는 385.5, 상위 0.5% 정도의 성적인데요. 이 정도 성적이라고 한다면 사실 수능에서 이 정도 성적을 받아줄 수 있다고 한다면 뭐 학생이 희망하는 중앙대라든지 뭐 서강대도 희망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충분히 도전 가능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 부분이 강점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을 좀 더 안정하기 위해서 쉬운 수능에서 실수하지 않기 위한 노력이 좀 보완할 점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비교과 활동을 더 이어서 보면요. 자기주도성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학교 생활을 이어온 친구라고 보여지고요. 뭐 진로를 결정하고 그에 맞는 활동들 뭐 기대되었던 상도 과정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기대되는 다양한 활동들도 있고요. 그게 뭐 교내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이어진 것들도 있더라고요. 뭐 학생부 종합전형이 교내 중심의 평가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 뭐 다른 부분에서도 학생의 우수성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긴 한데 봉사활동이 좀 약하고요. 독서를 아까 말씀해 주셨긴 했는데 제가 보기엔 좀 약해 보인다라고 판단이 됐거든요. 좀 더 필요한 부분.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보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를 좀 경쟁력 있게 쓰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학생들이 이 자기소개서 쓰기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차정민 선생님께서 중앙대 자기소개서 특징, 자율 항목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중앙대학교도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1번부터 3번까지는 공통인 항목을 쓰고 있고 자율 항목은 4번에 해당이 됩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 4번 문제는 아래에 제시된 평가 요소 중에서 추가로 보충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전형별로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펜타곤 중에서도 다빈치형과 고른기의 단원고 특별전형의 경우에는 다섯 가지 모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탐구형 인지의 경우에는 지적인 탐구 역량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관심 분야에 대한 흥미와 열정이나 탐구 능력의 그런 과정들을 저희한테 잘 제시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높이 평가를 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의 경우에도 물론 학교 교육을 통해서 경험하고 느낀 점을 위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네. 결국 이제 경험하고 느낀 점 여기에 이제 방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앞서 이제 궁금하다고 이제 그 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아마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중대를 지원하는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할 텐데요. 봉사활동이나 비교과 활동이 다양하지가 않은데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할까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학생이 이번 활동이나 봉사활동이 다른 학생에 비해서 두드러지지 않은 것은 좀 사실입니다. 다만 평범한 학생들에게도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합격의 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학생은 전형적으로 다빈치형 인재처럼 교과와 비교과를 두루두루 잘 살펴보는 그런 전형보다는 학업 수학 능력과 탐구 영역에서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예. 타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신 성적도 상당히 우수합니다만 교내 논문 읽기 수상이라든지 소논문 작성 경험 또 사회과학 동아리라든지 경제탐구 동아리 등등을 통해서 많은 탐구 활동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그런 활동들이 본교에 입학을 해서 충분히 학업을 잘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기반이 된다는 점을 과정 위주로 잘 어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학생부 교과 전형에 도전을 하기에는 1학년 때 성적이 좀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탐구형 인재 전형에 잘 맞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또 질문하고 있는 부분이 면접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다빈청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 중에서 어떤 게 유리할까요? 하고 묻고 있습니다. 면접에 강점이 있어도 역시 탐구형 인재 전형이 맞을까요? 물론 이제 경쟁률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탐구형 인재에 비해서 다빈치형 인재가 2배 이상의 경쟁률을 또 보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학생은 면접에서 상당히 좋은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는 합니다만 면접 이전에 1단계 서류평가에서 어떤 영역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좀 전략을 다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탐구형 인재 전형이 좀 나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다만 면접이 없기 때문에 이제 수시를 합격했을 경우에 이제 정시에 다시 도전을 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 인지를 해두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우리 학생의 이제 전형 적합성까지 또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이 중앙대에 합격하면 좋겠지만 또 사람 일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수시 6회 지원을 좀 잘 활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윤태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수시 지원 전략을 좀 조언해 주시죠. 예, 수시 전략 아주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우리 학생 같이 뭐 학생부 상에서도 좋은 결과물들을 가지고 있고 수능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 학생들 같은 경우 사실 상당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예. 그때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생각하는 하한선이 어디냐, 내가 어느 대학 이하로는 안 쓰겠다라고 하는 선을 명확히 설정을 좀 하고 수시 지원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현재 수준에서 중앙대 경영학부 같은 경우에는요, 정시에서도 합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뭐 수능에서도 이 정도 성적을 받을 만한 자신이 있다라면은 여기 뭐 사정관님이 계시긴 하지만 중앙대를 쓰는 거는 사실 좀 보류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반면에 이제 서강대도 본인이 희망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서강대 같은 경우에는요, 합격 가능성이 있지만 점수제가 이제 큰 편은 아니고요. 예. 또한 서강대 학생부 종합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요, 서류 제출일이 수능 이후입니다. 수능 이후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을 잘 봤을 때는 그거에 대한 대비로서 이제 내가 제출을 안 하면 되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뭐 서강대는 지원을 해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점을 가지고 수시 지원을 하는 게 이제 일단은 필요하겠고요. 네. 학생이 논술 준비를 얼마나 진행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논술 준비가 됐다라면은 논술 전형에도 지원할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재 뭐 학생의 수준으로 고려를 한다라면 수능 전에는 연세대 논술 전형이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수능 이후에 치러지는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이제 뭐 본인이 희망하는 정도에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중앙대 이외의 추천 전형이라고 뭐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린다라면요. 논술 전형으로 쓴다라면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를 추천을 드리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를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뭐 9월 모의평가, 지금 6월까지는 잘 나왔는데요. 9월 모의평가에서 본인 성적이 생각보다 좀 저조하게 나오고 스스로 좀 불안감을 느낀다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뭐 중앙대라든지 한대라든지 뭐 그 아래까지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수시 전략과 추천 전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담 듣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아, 저 자소서를 쓸 때 네. 좀 그 중앙대 같은 경우에 펜타곤이 여러 항목이 있는데 그런 네.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저는 제 강점이 지적 탐구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쪽을 좀 강조를 해서 보여주는 게 좋을지 그게 궁금해요. 네, 차정민 선생님께서 답변 좀 해주실까요? 네, 만약에 탐구형을 쓴다고 할 때는
물론 학생이 지적 탐구 역량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1번은 당연히 그쪽으로 써야 되는 것이고 4번도 거기서 충분히 많은 내용들을 쓸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500자 정도 되기 때문에 다만 이제 2번이나 3번의 경우에는 비교과 활동이나 동아리나 또 다른 측면 봉사활동이나 이런 쪽에서도 나의 그 장점이 두루두루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지적탐구 역량은 그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많이 제시를 하시고 또 2번, 3번을 통해서는 또 다른 나의 장점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선생님께서 답변까지 해주셨는데요. 오늘 상담을 다 들어봤습니다. 어땠어요, 우리 학생?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자기소개서 반 남은 거 좀 걱정된다고 했었는데 좀 해소가 많이 됐어요? 네. 네. 오늘 상담 바탕으로 해서 잘 보완하시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한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전화로 상담을 한 학생뿐만 아니라 중앙대를 지망하고자 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차정민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조언의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중앙대학교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상당히 좀 경쟁률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선생님들의 많은 조언을 많이 들어보셔야 되고요. 또 그동안 중앙대학교에 또 많이 합격을 했던 또는 도전을 했던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많은 조언을 통해서 나의 가능성을 좀 타진을 해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중앙대학교 입학사정관이신 차정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2016학년도 중앙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학생부 종합전형 특집 중앙대와 당국대편 함께하고 계십니다.